네, 반갑습니다. 나루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렇지만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A스타 알고리즘은 목표 노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주어진 출발 노드에서부터 목표 노드까지, 요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목표 노드가 있다. 바꿔 말하면 다이렉트 알고리즘은 목표 노드가 없다는 거죠. 그냥 차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순환되지 않도록 모든 노드를 순회해서 차단 경로를 찾는 게 욕심쟁이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다이렉트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말한 건 에이스타 알고리즘인데, 얘는 목표 노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쓰실 때는 목표 노드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출발 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복습 삼아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 최단경로 알고리즘이 세 개가 있죠. 제일 가장 대표적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그 다음에 행렬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플로이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음의 가중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음의 가중치를 즉 음수의 가중치를 처리할 수 있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신장 트리 쪽에서는 프림 알고리즘하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시험은 풀이 문제로 나오든 어떤 문제로 나오든 대부분 최단 경로의 세 개, 다이크스트라, 플로이드, 벨만 포드, 그 다음에 최소 신장 트리의 프림과 크루스칼, 그리고 지금 하는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확장판인 에이스트라 알고리즘, 이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전부 제가 온라인 꿀딱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은 겁니다. 다한 번씩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접근되는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없을 때,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한다.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타 알고리즘의 키워드는 목표 노드가 지정된다는 거, 그래픽 탐색 알고리즘이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픽 탐색 알고리즘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크스트라, 플로이드, 벨만 포드, 프림, 크루스칼 같은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특별하게 또 휴리스틱이라는 게 우리 어림 잡는 거거든요. 어림 잡아 예측하는 걸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한다는 거고, 박스에 보시면 다이렉트 알고리즘과 유사한 차이점은 각 노드 X에 대해서 그 노드를 통과하는 최상의 경로를 추정하는 순위값인 휴리스틱 추정값 사용한다는 거. 그게 HX라고 부른다는 거. 또 다른 데는 X를 빼고 그냥 H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HX 또는 HHN 노드를 줄여서 N이라고 표현하면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추정값의 순서로 노드를 방문한다. 즉, 그러면 휴리스틱 추정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에이스타 알고리즘은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깊이 우선은 이렇게 탐색하는 게 깊이 운석이고, 너비 우선은 이렇게 탐색하는 게 너비 우선입니다. 요렇게 다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타 알고리즘 정의를 쓰실 때 이런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거, 개별 노드에 대한 평가 함수, 즉 휴리스틱 추정값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리스틱 추정을 할수 있는 그 평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노드의 가중치를 평가하는 평가 함수인데, 출발 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 최적 경로를 탐색을 하면 각 노드에 도착했을 때그 노드 입장에서의 평가를 수행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왜 이게 있냐면, 얘는 휴리스틱 추정값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도 보시면, FN은 GN 플러스 HN, 또는 줄여서 F는 G 플러스 H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이라면
FX는 FX는 GX 플러스 HX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요. 표기법을 뭘 쓰든지 간에 관계없. 저는 이제 그 노드의 N자를 이용해서 FN은 GN 플러스 HN이다. 이때 GN은 출발 노드로부터 현재 노드 N까지의 모든 가중치의 합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출발 노드로부터 현재 평가받고 있는 그 노드까지의 가중치의 합. 그리고 H가 중요한데 H는 목표 노드까지의 추정 경로 가중치입니다. 이게 추정 경로 요 말이 휴리스틱이란 말입니다. 휴리스틱.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특이한 게 H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으면 예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있는 모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림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림을 가져온 다음에 제 나름대로 좀 더 여러분 알기 쉽게 기술을 했습니다. A에서 H까지의 차단 경로, 즉 A스타 알고리즘은 목표 지점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목표 노드가. 그러면 A로부터 AA로부터 H까지 가는 차단 경로를 A스타 알고리즘으로 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니까 추정 잔여거리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노드가 D라고 하면 D에서 H까지의 최단 추정 거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삼각형의 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정 잔여 거리를 줘야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겠죠. 어쨌든 만약에 추정 잔여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추정 잔여 거리를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휴리스틱 거리를 그러니까 임의의 거리를 제시를 해서 풀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H까지 어떻게 갈 거냐? 공식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FN은 GN 플러스 H입니다. F는 G 플러스 H. 됐죠? 출발 노드 A를 오픈 리스트에 삽입합니다. 이때 말하는 오픈 리스트는 자료 구조에서 보면 스택도 있고 큐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때 말하는 오픈 리스트는 우선순위 큐를 말합니다. 큐. 그러니까 큐에다가 집어넣는다. 오픈 리스트에 삽입한다. 큐에다 집어넣고 오픈 리스트에서 팝 끄집어낸 다음에 비용 평가를 하고 그 노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끄집어내서 비용 평가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평가가 끝나면 최단 거리의 노드를 클로즈드 리스트에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리스트하고 클로즈 리스트를 몰라도 되는데 많은 문서에 보면 A스타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오픈 리스트 또는 오픈 큐, 클로즈드 리스트 또는 클로즈 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 때 좀 써주면 좀 더 전문가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봤어요. 표도 그런 식으로 꾸며봤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픈 리스트에다가 A를 삽입한 다음에 오픈 리스트에서 A를 POP 끄집어낸 다음에 평가를 하죠. 비용평가죠. 표의 첫 번째입니다. 비용평가를 하면 자, 그림에서 보시면 A 노드로부터 진행방향된 게 B 7의 가중치 B 그 다음에 D 8의 가중치 D 그 다음에 C 10의 가중치 C가 있죠. 그러면 B, C, D에 대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B, C, D에 대한 요 세 개를 첫 번째 스텝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비용평가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러면 B를 놓고 보면 F는 G 플러스 H니까 G는 현재까지의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B는 첫 번째
치료의 비용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정치잖아요. B의 추정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B의 추정치를 보니까 H까지 10이라고 명시해놨네. 그러면 7 플러스 10은 17이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C를 구하면 현재까지 그리는 12가 되고 추정치는 오른쪽 그림 보면 9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1이 나옵니다. D를 구하면 8 플러스 4가 돼서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17, 21, 12 중에 최소 비용은 10이다. 그래서 closed list에는 D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B, C, D가 경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D가 결정됐다. 그러면 일단 A에서 D로 가는 경로가 확보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평가는 또 이제 그럼 D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D까지 왔으니까 D에서 출발돼서 도착되는 노드를 보니까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G가 있고요. C가 있죠. 자, 근데 C는 첫 번째 스텝에서 탈락됐죠. 탈락된 거는 버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E와 G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게 두 번째 표에 있는 겁니다. 흐름은 똑같습니다. 다만, 자, E를 평가해 보면 FE는 GE, G는 뭐죠? 현재까지의 비용이죠. 그러면 A로부터 E까지 올 때는 8의 비용과 2의 비용, 10의 비용이 들죠. 8의 비용과 2의 비용, 10의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E로부터의 추정치가 3이네요. 그죠? 그래서 10 플러스 3에서 13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FG를 구하면 8 플러스 14. 8의 비용과 잠깐만요. 네. 8의 비용과 이 화면이 작아서 지금 다 안 보여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번거롭죠? 8의 비용과 14의 비용. 여기 있죠? 14의 비용. 요거 두 개 더하면 22가 나오고, 그 다음에 G로부터의 추정치. 7. 그러면 29가 되겠죠. 이 중에 작은 비용은 13이니까, 당연히 closed list는 E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가,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지금 경로가 그러면 A로부터 D로 와서 지금 E로 온 겁니다. 이렇게 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E로부터 갈 수 있는 건 H 하나죠. 그럼 H 하나 평가해 보면 당연히 예상치, 예상 가중치는 없기 때문에 0이 되고 13이 돼서 그냥 H가 결정되죠. 그러면 H가 출발점인데 H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출발 노드를 쭉 더하면 쭉 표시해 보면 ADEH가 되는 거고, 답을 쓸 때는 이 그림으로 ADEH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해 줘도 되고, 이 표를 이용해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면 풀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면 요즘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 추정 잔여 거리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고, 없으면 휴리스틱하게 여러분들이 임의의 값을, 합리적인 값을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삼각형의 밑변을 구하는 것처럼 수학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답안에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셔야 될 게, 슈도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모든 알고리즘들이 그냥 학습을 위한 용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컴퓨팅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슈도코드도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 그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결국은 Q에다가, 우선순위 Q에다가 초기화를 시키고, 먼저 초기화 시키고, 구문 실행하고, 출력을 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초기화 시키는 거는 시작 노드를 제일 처음에 Q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G와 H를 더해서
조결을 시키죠. 뭐 처음 시작 구문은 G와 H가 그죠? 빵빵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구문 실행하게 되면 이제 루프면 PQ, 지금 요 전체가 PQ니까 PQ is not empty. 그러니까 비지 않으면 계속 루프가 도는 겁니다. 루프문이 두 개입니다. 외부 루프문 while문 하는 개랑 그 다음에 내부 루프문 for문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Q가 비지 않으면 계속 도는 거고요. 안에는 그러면 그 Q의 마지막 노드, 그러니까 목표 노드가 만나게 되면 이 바깥 화일문을 빠져나오게 되고 종료되는 거, 전제가 종료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노드를 또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 노드를 집어넣어서 평가하고 그 다음 노드 집어넣어서 평가하고 그 다음 평가한 결과를 계속 리턴하죠. 언제까지? 마지막 노드를 만날 때까지. 즉, 요 브레이크 구문 만나, 요 구문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다음 노드 집어넣은 다음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고 결과를 리턴하고. 이해했죠? 계속 그런 식으로 동작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결과 셋을 합쳐서 이제 흐름을 잡으면 최단 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조금 긴 듯한데요. 별로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은 그 요 슈도코드까지를 기술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레코멘드고 적어도 요 부분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만약에 1교시 용어형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는 이 예시를 좀 더 간소화 즉 그 노드를 한 4개 정도 5개 정도를 주는 간소화를 만든 다음에 요 표 풀이 스텝을 한 2스텝 정도로만 잡는 아주 심플한 샘플을 만들어서 그거를 예시로 구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쓸 게 여기 보면 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얘가 처리되느냐 하는 알고리즘 텍스트로 쓰는 요거 하나랑 그 앞에서 설명했던 요 공식 요 정도만 1교시에 쓰고 말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작된다까지 보여주면 용어역으로 나왔을 때도 좋은 점수를 받겠다. 그리고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이번 기회에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